그리고 벌레 조심해. 이렇게 큰 거 할 때는 벌레 주변에 벌레 있으면은 그 들어올 수도 있어. 콧구멍? 그 구멍 들어올 수도 있어. 콧구멍 들어올 수도 있어. 네. 안녕하세요 여러분. 저는 가수맨의 마크입니다. 정글로 떠나갑니다 여러분. 네, 정글 가자. 예, 네, 마크 형 고생 와. 야. 아 마크 형 고생 좀 해야 돼. 네, 아 멤버들 진짜 나를 보낸 거 그렇게 진짜 신나? 네. 즐거워. 마크 형이 다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뱀뱀과 네. 우리 리드 JB 씨가 정답입니다. 마크 형이 똑똑하니까요. 아 원래 저랑 재범이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미팅까지 봤는데 네. 이제 재범 형이 이게 겁먹어가지고 안 가겠다고 하더라고요. 전혀 저희 원칙이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말기가 있는 아 그래? 아니 저 장난치는 거 맛맛 네, 그리고 유겸도 이리 와봐. 맛맛 맛형맛 유겸이도 형 좀 고생해야지 이래 이런 말. That's right. My time. 왜 그래? 형 이제 LA 있을 때부터 그쵸? 아주 이제 막 또 좋은 날씨에 좋은 풍경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 머리 봐. 어? 그 아니죠 이제 인생을 다시 더 소중하게 형이 정말 갔다 오면 형 인생이 더 소중해질 거야. 그래가지고. 아 근데 귀 아프네. 이거 괜찮아. 우리 막내들. 마크 형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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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잭슨은 이제 정글 갔던 선배죠? 아니야, 사실 그냥 한번 가봤어. 한번 그냥 갔다 왔다. 형이 진짜 사랑할 거야. 왜냐면 거기는 5스타 호텔처럼 돼 있고 그저께부터 계속 문수 5스타 호텔이야. 그리고 형, 제일 중요한 거 아가봉 챙겼어, 안 챙겼어? 챙겼어. 아가봉 챙겼어? 안 챙겼어. 챙겨야 돼. 왜냐면 거기 불 없을 수도 있어. 왜냐면 거기 메트롤 오성급 호텔이니까 네트럴 하잖아. 그럼 아가봉 챙겨? 밤에는 불이 없어. 아가봉 조심하던 거 화장실 갈 때 되게 조심해야 돼. 좀 네? 멀리 가서 해. 왜냐면 캠프 근처 화장실 가면은 화장실 하는 거 다른 사람 볼 수도 있어. 카메라 찍힐 수도 있어. 그리고 벌레 조심해. 이렇게 큰 거 할 때는 벌레 주변에 벌레 있으면은 그 들어올 수도 있어. 콧구멍? 그 구멍 들어올 수도 있어. 콧구멍 들어올 수도 있어. 진짜로 그거 조심해야 돼. 그리고 마크 형 은근 자립심이라 해야 되나? 살아남는 법을 알아. 네가 좀 어려운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. 그러니까 살아남는 네가 법을 네가 책 알아. 많이 읽었다고 이런 단어 안 썼으면 좋겠어. 한국 사람이야. 난 책 많이 안 읽었어. 너 중국 사람이야. 모를 수 있어. 더 공부하면 돼. 심 자립심. 어? 자립심? 자립심. 자립심. 뭔가 혼자 일어설 수 있는 힘. 그럼 내가 한번 갔다 와서 좋으면 내가 추천할게. 근데 나라마다 달라. 진짜? 그래. 아, 내가 갔던 데는 다 이상했다. 아니 나 그때 너무 좋았지. 디스커버리 채널이었어. 너 점프했잖아 폭포에. 응. 폭풍과 그 바다에. 나도 하고 싶어 그거. 난 진짜 그거 하고 싶어. 그거 굳이 몰래다가 안 해도 돼. 그냥 바닥이어도 돼. 20m 한번 뛰어. 저기요. 밑에 바다. 저기요. 괜찮은데? 더 챌린징이야. 근데 아니야? 그게 아니야. 좀 심했다. 알았어. 아, 잭슨 잠시만. 힘들어서 아니. 정신. 잭슨아. 병만 형? 형, 저 지금 정글의 법칙 영상 찍고 있어요. 맞아요. 마크 형 가기 전에 제가 말했어요. 그 마크 형한테 형 말 꼭 들어야 된다고. 몬스타엑스의 좋은 화이팅! 화이팅! 갔다 올게요 여러분. 화이팅! 바이.